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이 새벽에 우리의 육신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자, 이렇게 깼는데 아직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와 계신 분도 있지만 금방 깨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우리의 육신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체조 좀 할까요? 네. 자, 그동안, 자, 위로 올리세요. 손을 쭉. 예, 두 손깍지 끼고. 네. 그리고 이렇게 웃으시고요. 네. 자, 손을 뒤로 깍지 끼고, 쫙 뒤로 쭉 하십시오. 팔도 이렇게 돌리시고. 네. 이렇게 해야 이제 찬양할 때 손이 올라가요, 손이. 제가 그랬죠. 예, 나이 들어서 50견 안 걸리시려면 이렇게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이게 손이 안 올라가요. 예, 이게 손이 올라가는 행위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손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다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예,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뻗고요. 네, 우리 늘 하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오늘 또 새벽 기도 좀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네,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악인도 들어 사용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그러자면 우리가 또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보혈 찬양하도록 할게요. 네,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의 죄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주님 앞에 충만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막손 흔들면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좀 움직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찬양 끝났어요. 끝났어. 우리 이제 또 이제 기도할 때또 이제 찬양할 때는 좀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즘 마태복음 읽고 계시죠? 네. 우리 생명을 살리는 자, 이런 주제로 우리가 계속 오래 갈 건데, 마태복음 우리가 1장, 2장 쭉 지금 읽고 오늘 아마 5장, 6장을 읽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짧아요? 이러신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세요. 아마 이제 세번 읽으시는 분들 계시고 네 번째 가신 분들 있고 금방 들어가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읽으면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읽어질 거예요. 오, 이거 내가 예전에 봤던 건데? 그렇네, 그래. 이렇게. 그래서 조금 본문이 짧아도, 충분히 그냥 읽지 말고 묵상하면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 하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생명의 이음. 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5명의 여인네들을 한번 보고자 해요. 사실은 그이 5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어떤 새로운 이음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또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그 가정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말라기를 2022년 12월 마지막 주에 읽었습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고 400년 동안의 긴 시간이 있게 됩니다. 이 시간은 사실 격동의 시기였고 유대 민족에게서는 어둠의 시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는 빛이 없었던 시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는 이거를 1장부터 18절까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외웠었어요. 아브라함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야곱을 낳고,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쪼르르르르 외웠었어요. 이게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외웠던 건데, 이제는 좀 잊어버렸지만, 그때는 왜 이걸 자꾸 외우라고, 그 어려운 발음들을 그렇게 외우라고 그랬는지, 정말 힘들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마태복음이 이 족보 맨 위에 이렇게 족보가 있을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이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오신 메시아를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 어떤 분이 막몇대 족보. 우리 한별이가 이제 요즘 자기 족보를 좀 궁금해하는지 저보고, 엄마, 공주 김씨, 아니, 송씨, 나는 송씨잖아요. 송씨들이 얼마 없대? 하면서 뭐 얼마 막 하다가 제가, 없을 순 없는데? 북한에 다 있나? 이러면서인데, 이게 족보, 공주 김씨, 뭐, 제가 여산 송씨예요. 이런 어떤 족보가 있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나름 이제 명맥 있는 가문이다. 옛날에 이제 민씨, 하면 나도 몰랐는데 우리 거기 성경 공부하러 오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전도사님이신데 할머니가 되신 전도사님. 이 할머니 전도사님이 저보고 자기는 민씨 가문이라 우리 명성황후가 우리 먼 친척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던 그렇게 족보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조선시대하고 이렇게 없어지면서 많은 양반들이 자기 족보를 막 팔아먹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름도 없어가지고 개똥이 말똥이 무슨 지나가는 똥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사가지고 우리나라 족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뭐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족보가 있는 집안 는 뭐예요? 명문 가문이에요. 그냥 허술한 가문이 아니라는 거. 특별히 이 족보는 온 인류에 대속하신 누구나 다윗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유명한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빛냈던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무려 그 다윗의 혈통을 인맥을 이어온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점에서 이 족보 앞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여성이잖아요. 이 여성이 우리가 중요해요.
예,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막 나라가 어렵고, 일제시대 때 남자들 다 징병 끌려가고 끝나서 바로 얼마 해방 5년 안 맞아서 또 남자들이 남북관계 전쟁해가지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부들이 많았대요. 나는 우리나라만 많은 줄 알았더니 박진영 목사님 말하는 게 미국에도 가부가 많았대요. 그런데 그 어려운 남편도 없이 아이들 줄줄이 옛날에 또 얼마나 애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다섯, 여섯 명 데리고 엄마들이 무슨 여성들이 뭔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 여성들이 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새벽 기도 일어나면서 같이 일어나서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 일하고 그거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 헌금 드리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포그마 유리 그나마 놓고 미국도 마찬가지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때나 예나 지금은 우리 다 엄마들이 대학을 다 나왔어요. 그런데 왜 가정이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하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생명의 이음이 물론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은 다 남성이지만 유일하게 이 남성이 기록된 중에 여성의 다섯 명이 굉장히 낳고 하잖아요. 이 낳았다는 말은 생명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그런 여인들 우리 이제 살펴볼게요. 여러분 빨리 지나갈게요. 구약시대 때는 여자한테는 상속권이 없어요. 특별히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다 남자한테만 상속이 됐는데 유일하게 구약시대 때는 이 다섯 명의 여인, 슬로보앗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왜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땅을 우리들에게도 물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받아냈어요. 굉장히 아주 씩씩하고 용맹한스러운 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들의 이제 살펴보는 공동점이 뭐냐면 이 메시아가 오는 이 대가 끊어지려고 했을 때마다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자들이다. 자,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를 상징합니다. 오늘 시대의 교회, 여러분 지금 중국에 있는 공동체는 뭐냐? 이 시대 때마다 끊어지는 이 혈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신부, 신랑 대신 그분을 기다리는 그게 바로 교회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입고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생명을 이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히 마태복음 1장 3절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여기에 다말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요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다말이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시아버지와 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아이가 탄생했어요. 아니, 명문 족보인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실 원래는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의 장자 엘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뭔 죄를 범했는지 죽임을 당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그 하나님의 옛날에는 이제 그형 이렇게 땅에 어떤 그 이음을 이그 생명을 그 형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생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이 동생도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게 행동을 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막내는 조금 작으니까 이제 커서 너 이렇게 결혼하게 할게. 넌 당분간 가 있어라. 자, 그래서 이제 지방 자기 집에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 문제는 이 막내가 다 컸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죠. 자, 옛날에는 여성이 아이를 못 가지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수치와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남자들의 문제오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소식이 들려와요. 시아버지 유다가 딤나로 와가지고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창녀로 변신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수치를 명하고 이 여성은 잉태를 하였지만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땐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이미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막이 여인이 임신을 하자 온 동네방네가 나와서 이 여자 죽이려고 해요. 그럴 때 이제 유다에게서 받았던 징표를 줌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살아남지요. 이런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좀 멋진 여인들만 기록해야 되죠. 가만 뜻이 있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 사진에 보면 정려나무, 정려가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려나무는 대추야자 열매를 말합니다. 유대 땅 강야에 가면 이제 건조한 기후지만 정오에 되면 아주 그냥 뜨거운 빛이가 비춰가지고 열매들이 다 달아요. 엄청 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대추야자 열매라고 해요. 자, 대추야자 열매는 축복을 상징하여 자손을 번창케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또 뜨거운 햇볕에서 잘 견딘 승리를 상징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이고. 자,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많은 자손을 낳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정한 자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지만, 부정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감히 들을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래서 뭐예요? 옛날에 평양에 얼마나 기생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만 전문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금은 평양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정한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르므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은 1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이 여인은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 아이고. 아니,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여인들은 왜 이런 여인들만 등장합니까? 다 남자들이다가 유독 여인들의 이름일 때는 이런 여인들만 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여성 신학자들은 불편해요. 예. 아니. 왜 여자들만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부정한 자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얼마나 생명의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살던 여성이에요. 혼자 살면서 생각해봐요. 성에 들고 나가는 많은 남정네를 상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부터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식이 빨라요. 착착착착.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지난 40년 동안 이 여성이 들었을 거예요. 드디어 여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보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 두 명이 들어온 거를 들키게 됐을 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여인이 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와 우리 가족은 멸망시키지 마세요. 당신들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결국은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줄을 달아내려. 빨간 줄을 달아내리죠. 자, 이 줄을 달아내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 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자, 우리 또 기생 라합의 뜻, 기생이라는 이름의 뜻이 우리 다 알잖아요. 음탕하고 간음하고 매춘하는 것. 여러분, 이 라합은 몸의 육체는 무너졌지만 이 정신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하고 해서 약속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집만은 멸망하지 말아달라. 이 약속의 증표, 빨간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일단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이 사도바울이 유명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접되면, 우리 집안에 있는 저주가 일단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빨간 줄안 잡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 빨간 줄 때문에 다 멸망당하지만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라합의 모든 친척들은 죽임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이게 빨간색.
우리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써 죄가 넘어갔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라합의 이름의 뜻은 많이 넓히다, 많게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창녀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아도 그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완전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여성은 자기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온 가정, 얼마나 불편한 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얼마나 손깍지했겠어요, 친척들이. 그런데 그 여성을 통해서 다 구원받잖아요. 죽임에서 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여성들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 여기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분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잘 살고 있는 남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을 낳는, 우리 때문에 이 남한이 살고, 나는 항상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 때문에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산다. 여러분 때문에 남한도 살고 북한도 살고 열방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요인. 룻이에요, 룻. 우리 한번 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지 살몬, 이 살몬을 만나가지고 이 라합이 들어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와요. 자, 이 라합에게서 뭐예요? 이제, 룻. 이 룻에게서 오벳. 보아스, 이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아주 거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룻은 어떤 상 인물이냐면 이방인 여인이에요. 자, 첫 번째 여인은 다말은 부정한 여인, 두 번째 여인은 기생, 이세 번째 여인은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웃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다 재산을 잃고 남편도 죽고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모시고 홀로 베들레헴에 돌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따라다니다 결국 이 집안의 기업무를 자문하면 제가 아까 제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형이 죽고 그 동생이 형의 기업을 물을 책임 첫 번째 일순위예요. 그러니까 형의 기업을 내가 뺏어서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도 그랬잖아요. 형이 있으면 이 동생이 형의 기업을 이렇게 아들을 장자를 다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뭘 하든지 해서 그 후손이 계속 이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원리라고 보십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무를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예, 아까 말했죠.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국 룻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예, 다윗 왕의. 굉장하죠. 이방인 여인이.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려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만 조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을. 그나마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조금 보여줬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들에게도 많이 열려 있음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룻은, 이 룻의 이름이 이웃과 짝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 은혜, 정결한 신부, 이 우리 주님이 정결해서 친구 돼야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어떤 거냐? 생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 있다. 넌 죽어야 마땅해. 우리가 정죄 때로는 해요. 아, 네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며 너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정죄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회개받고 정결한 신부가 될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우리 원래 다 룻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니까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에 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는 분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다. 이 룻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신랑과 짝 이루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되는, 연합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이방인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너무 알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아는데, 이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은혜 막 은혜는 받았어. 뭔가 눈물을 막 흘리는데 이 구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물론 구약을 너무 율법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막그 율법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죄가 바닥까지 보여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예수님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니구나. 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루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하고 연합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에 예수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여인은 바로 바세바예요. 그 유명한 여인. 아, 내가 사진을 살펴봤는데, 예, 우리 좀 펼쳐보겠습니다. 사진. 예, 제가 유일하게 좋은 건전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우리 바세바의 사진은 왜다 그렇게 그냥 다 이렇게 벗은 사진밖에 없는지 인터넷 찾아봐도 조금 속상했는데 찾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바세바는 다윗.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야, 성경은 하여튼 직설적이에요. 다윗 왕이잖아요. 그 유명한 왕의 치부를 싹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다윗의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도 기록해도 될 건데, 굳이 이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다. 이렇게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예? 숨겨줄 만한데도, 크, 아주. 그래서 성경은 제가 정말 믿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거짓이 포장 안 하고 다 드러내잖아요. 이 우리아의 아내였어. 장군의 아내였는데, 어느 날 다윗이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이제 강제로 취해가지고 바세바를 부정하게 만들죠. 부정한 죄로 다윗의 부정을 해서 바세바가 부정이 됩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그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는 그첫 번째 아이가 죽어요. 그러나 그두 번째 아이가 바로 그 솔로몬의 다윗의 이음을 받았던 솔로몬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 여인도. 얼마나 죄의 중심, 이 부정한 엄청나게 이제 죄의 중심에 있었던 이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이음을 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성경이 쫙 이야기하는 아요라는 게 뭐냐면 이 부정한 자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면 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못 만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공자, 율법, 맹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도덕, 우리 북한에서 공산주의 도덕, 이게 다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지키는 거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나 우리 못 지켜요. 죽을 때까지 못 지켜요. 우리 육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도 살짝 범죄가 들어왔다 나가거든요. 이제는 성령님하고 동행하니까 어때요? 범죄가 싹 왔다가도 샥 나가는 거예요. 재빠르게. 이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중심에 있는 부정한 이 여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바로 바세바라는 어떤 이 여인, 그한 명을 통해서 물론 깊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길 원하니까 바로 이 부정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여인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네. 나는 어떤 여인일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별로 대단한 여인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처음에 우리가 모임할 때 시작할 때 우리 북한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저 마을에 사는 여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밖으로 왔다 갔다 다녀가지고 막 술집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오면 아, 모임도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모르고 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생명을 낳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게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 정죄가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너보다 나아. 나 깨끗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요. 내가 여러분보다 제일 큰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1억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탕감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적은 빚을 졌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빚내노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 북한에 내 아이들한테 돈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여성들 한명한명 제가 만나봤어요. 북한의 아이 3명, 2명 다 두고 왔어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은 남편은 집불 돈 벌어오고, 그리고 여성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봐야 설거지해봐야 600원, 700원밖에 못 받고, 지금은 조금 여러분 더 받지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죽을 똥 살똥 그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런 여인들이 신기한 건요, 자신들의 죄를 더 빨리 깨달아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왜? 겉모습이 그냥 딱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탁 깨달아요. 근데 오히려 착하게 살았던 사람 있잖아요. 왜? 이 착하게 아주 살았던 사람들은 너 당신 죄인입니다 하면 이걸 못 깨달아요. 아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율법의 산 우리 천례역정에서 이 율법이 꽉 막혀가지고 이 도덕적으로 꽉다 이제 차가지고 난잘 지켰거든.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복줘. 이거는 엄청난 큰 율법의 무게를 치고 나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아주 아주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궁률이 뭐야?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을 해야 같은 탈북민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나도 가끔은 짜증나죠?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너도 그랬다. 내가 너를, 치욕갈 너를 불쌍히 여겼건만 해요, 나 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 근데 그게 다 깨달아지면서 저들을 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정죄하지 마세요. 그 누가 들어와도, 그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부정하니 그이 여기보다 더 부정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뭐 시아버지하고 해서 뭐 아기를 낳았으니까 뭐 어쨌습니까? 여기 있는 여인들보다는 부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보다 나는 저 낫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믿지만 여러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게 무슨 거짓말 같은 거. 요즘에 어디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예? 물론 요즘에 처녀가 애를 낳아요. 정자 난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남자하고 관계를 안 가져도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요즘 세월이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그게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할 그 메시아를 낳으신 그 유명한 분이 되신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이분의 결단과 이분의 용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땅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자신이 생각해봐요. 처녀가 옛날에 알을 가지면요.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맞을 궁리를 돌로 맞아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큰 열매를 맞을 겁니다. 원래 우리 마리아는 처녀였잖아요. 그런데 임신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서 까밝힐 수도 없고 이런 용기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2023년 여러분 순종은 딴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선택만 하면 돼요. 어떤 선택? 결단만 하면 됩니다. 순종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아 못해요. 내가 선택만 하면 성령이 돕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이 돕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선택해요. 무슨 선택? 이 아침에. 새벽 기도 들어오는 선택. 이게 중요합니다. 충성. 순종입니다, 이게. 이 충성부터 하는 거, 이 선택부터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그 다음에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쭉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방인, 창녀, 부정한 자, 처녀, 수많은 오명을 쓴 여성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끔 생각해요. 북한에서 살았으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았겠습니까? 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걸 보혈의 은혜를 알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는
지옥에 갈 영혼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생명을 다시 있게 하시려고 북한의 저 땅에 있는 기도에 그 땅에서 쌓았던 눈물에 그 열매들의 그 뭐예요? 기도의 핏줄을 있게 하시려고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적 사명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예요?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정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 바뀝니다. 올한해 동안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죄. 가장 우리의 문제적인 근본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근본을 끊어내는 거는 우리 힘으로 못 끊어내요. 일단 끊어내야 되는데 마귀가 너무 강하게 잡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끊어냅니까? 내 힘으로 안 끊어진다니까? 죽을 때까지 못 끊어요, 이거를. 그러니 어떡해요? 질병의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 문제도 생기고 내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냥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만 생겨? 죄의 문제를 그분이 와서 끊어주셔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분을 그냥 의지하면 돼요. 이제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아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성령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이거 다 끊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나는 오늘도 선택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가볍고 쉬워요. 나는 오늘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뭐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쉬운 일원을 못 해가지고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부정한 자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내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 구원의 감격을 까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이제는 그래도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성숙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성숙한 거지. 나는 그래서 너무 크게 감사해요. 내 죄인 같은 나를.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나는 이 죄의 구덩이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만 은혜라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송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 죄의 근본, 나의 우리 집의 가정의 경제적 2024년도 나를 막고 있는 모든 근본인 이 죄의 원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네요. 예수님 모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주님 내가 오늘도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긍정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순종함으로 오늘도 주변을 이롭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할렐루야하고 가길 원합니다. 승리된 인생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구원받 아직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는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제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저 북한 땅에서 나와서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생각하면 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사인지. 이 예수 믿는 이 근본, 이 원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부정한 모든 이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잇는 이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길 원합니다. 결정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감격을 늘 감사함으로 가지고 계시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이 다섯 명의 여인을 봅니다. 하나님 이 여인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하고 연약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는 아버지 정말 저 밑바닥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이런 자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깨달은 자에게 주님의 큰 구원이 임함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가 돌아보면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아직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임하기 원합니다.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 기생나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줄을 잡았더니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을 이은 족보에 들어왔으니 생명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위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역전되리라 찬양할게요. 저희 이 시간에 아이들하고 가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저번에 우리가 중학생부터 저희가 중고등학생 신청자를 받았는데 10명이 신청해 주셔서 아주 대단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오늘도 내가 이제 또 중국어로 된 말씀 올려드렸어요. 답변하는 애들 다 답변 왔는데 아직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시작이 중요해. 시작. 그러면 기도에 깔아놔야 돼.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잖아. 근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뭐 먼저 예배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길을 여시죠. 예, 뭐 한국도 될 수 있고 뭐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좀 길이 많아요.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몰라요. 그냥 저희들은 하나로 드림은 순종만 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10명이나 신청했어요. 몰라요. 이거 또 기도하는 엄마들이 또 오늘 아침 감동돼가지고 아이들 또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역전시키는 사건. 하나님 우리 2023년에는 앞으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바벨론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 수룹바벨 느헤미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다시 돌아가서 열방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할게요. 이 시간 좀 몸을 움직이면서 손들면서 몸 움직이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시키리라. 아멘. 너 기도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오늘 여성들만 들어갔지만 여기에 주목해야 될 남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유다, 야곱 열두 아들 중에 뛰어난 그래도 뭐예요? 남자가 바로 유다예요. 유다가 그래도 나서가지고 요셉이 뭐예요? 죽을 뻔했지만 여차자들의 형들하고 화해시켜가지고 그래도 구덩이에 가다가지고 뭐예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또 베냐민이 잡혀가지고 다시 뭐예요? 돌아가지 못할 상황일 때 기꺼이 나를 잡아가두시오. 대동생은 내주시오 했던 남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저 뭐 며느리하고 뭐 애를 낳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삶은 어떤 자입니까? 예? 기생이지만 그 여자의 믿음을 기꺼이 감수한 그리고 뭐요? 정탐꾼 아무나 보냅니까? 똑똑한 남자를 보내죠. 그런 믿음의 남자였습니다. 류세 남자는 뭐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믿음이 좋은 자이니까 뭐 보아스는 말할 것 없고 다윗은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실수도 많이 저질렀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정말로 순종적이고 예? 정말로 그 여인을 기꺼이 아끼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믿음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를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없는 사람들은 남자를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붙였을까? 어제도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내분이 굉장히 멋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좋은 자매를 졌는데 나는 왜 이런 자매를 졌습니까? 이런 마음도 나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자기가 정말 이 자매가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짝이면 장미꽃을 보여주세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자기는 그냥 앞에 있는 화분 보고 장미가 피어날 줄 알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장미가 엄청 그날에 많이 왔대요. 하나님이 장미를 그래서 자기가 울면서 펑펑 울면서 내 짝이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내 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남자는 잘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자가 집에서 남편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은 남편을 인정해주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뭐예요? 진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 아버지의 자녀잖아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음의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구속사역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믿음 좋은 여자와 남자를 만나면 또 금상첨화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을 일단 구원받게끔만 기도하셔도 어리예요. 내가 사랑하란 말은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남편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가 저 남자에게 뭔가 사랑을 믿어서 내가 저 남자에 나 사랑받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주고 나에게 믿음 주고 용기를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입술로 오늘 저 사람도 칭찬해주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송 목사님 중국말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 이 우리 요즘에 유튜브 좋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지요. 말씀 5분 10분 얼마나 간결하게 중국어로 너무 잘 나온 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도 배워서 하나님의 뜻 이뤄가게 하시고 영어 더 잘 배워서 글로벌한 하나님의 인재들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하나로 드림 가정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이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역전되리라.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 이음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시지만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남자를 통하여 그동안 나의 생명이 보존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남자를 통하여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숨이 유지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북한에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죽었다면 예수님도 못 만나고 죽었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는 부족하고 공부 많이 못하고 누워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일도 못해가지고 맨날 내가 보살펴져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족하고
고치신 사람이오니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2023년 하늘 어드림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어드림 지난 3년 동안 우리 매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인재들로 열방과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 되기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공부 시작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이 들어가고 찬양이 높아질 때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어 영어를 배울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어 지혜를 넣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청명한 지식을 넣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과 세계와 땅과 북의 통일도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이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꿈꿉니다. 주님이 주셨사오니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주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믿음이 아버지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이 없는 우리 아버지 성경에 본 고아와 가부들을 위로하고 섬기라 했습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 남편이 없는 우리 아버지 가부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들의 자녀들 주님 주님께서 직접 신랑이 되셔서 이들의 자녀를 크고 살펴보 주시고 우리 여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보듬어 주시고 주님 믿음 좋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한 가족들에게 2023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6명의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3년에는 바로 10년 됩니다. 10년 처음 김국기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잡혀 가듯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우선 2023년 북한에 무너진 곳곳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의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귀한 선교사들이 적
끊임없이 북한 땅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문을 기다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섯 명 여러분 사진 기억하시고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안에 북한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명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고 북한 땅 내 가족 내 자녀들 2023년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구속에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악행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저 땅이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남가북이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전쟁 70 아버지 휴전 70주년을 맞아서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저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끊임없이 70년 동안 내 동족을 향한 구원의 기도가 메말라지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고 북한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20여 년 전 25년 전에 잠깐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에서 수많은 탈북민들을 구출하게 하시고 그 일선에서 바로 이러한 선교사님들이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북한 땅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땅에 끌려간 지 벌써 올해로 10년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70주년 휴전 70주년입니다. 뭔가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남북관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들에 묶여있는 것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지하에서 북한의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버지 교화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아버지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마른 뼈들과 같이 소망이 없이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에게 떡가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아버지 내 자녀와 내 아들과 내 딸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2023년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픈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북한 땅 곳곳에 기근과 악행과 여러 가지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희망이 없음을 주님 누구보다 알고 있사니 그 땅이 하나님 자그마한 희망과 자그마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이 열려있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열려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열려있어 성령의 은혜가 있어 곳곳에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눈물이 있어 오늘도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한의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친우들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회복시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그런 북한 땅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북한 땅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북한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끊임없이 계속 가족을 생각하면 아프죠. 특별히 우리 북한에 아이들을 두고 온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 제목 이렇게 여러분 올리는 것 중에 북한의 내 가족,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마 20년 돼서 자녀의 소식도 못 듣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도 보완하시고 크게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긍휼이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픈 자들, 우리 공동체, 그리고 회복,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을 오늘도 잊겠습니다. 이런 결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통로 탄양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드림, 우리 아픈 자들, 또 그들 후원자들, 또 우리 후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2023년 이들의 모든 교회, 직장, 사업하는 모든 일터마다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찬영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오게 되리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사랑 고백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동료.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 안아주시면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 말씀 올립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본문 한번 읽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네. 오늘 여러분 또 특별히 화면에 보니까 아픈 분들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빨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 데서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뭔 능력이 있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다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강력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받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모든 고난을 다 끊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음을 얻었다 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질병도 치유받고 다 나음을 얻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요 표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내 믿음대로 될 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 난 아파. 아파하면 그대로 아픈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했어요. 생명이 임신했는데 우리 진주자매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난 너무 아파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으쌰으쌰 힘들어도 먹고 토하도 먹고 토하도 계속 내가 반복적으로 먹으라 그랬어. 그러면서 또 뭐예요? 우울증이 또 빠져가지고 내가 기도하자 그랬어.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용기 힘을 얻고 물론 힘들지만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덮습니다. 얻은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세상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그들의 사업 일터와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충만하심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희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우리가 1차적으로 통과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여시옵소서. 모든 재정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옵소서.
박정기 목사님 또 회복하셔서 미국에서 더 크게 북한의 인권, 북한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여 일창하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희가 믿은 대로 되라고 하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이미 나은 줄 알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은혜로 우리를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죄 속함으로 내가 십자가 짐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유받습니다. 우리는 회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손을 얹고 기적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붙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치유되라 치유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미 치유의 기적이 나타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이 좌절하여 땅에 끌어내리고 나를 지옥에 끌려가는 마귀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합니다. 내 몸은 힘들지만 내가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 허리에 힘을 곧게 하셔서 등에 받치고 치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누워서 잠자면서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용기 얻어서 예배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나의 허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두 발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팔에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악한 울증아 떠나가라. 악한 분노야 떠나가라. 악한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고 싸우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신장 결정하는 거 하나님 이것을 생명을 아버지 띄어서 나누어주는 귀한 결정을 한 우리 박진영 목사님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박정희 목사님 하나님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여셔서 더 아버지의 경제적인 어려운 물질적으로 아버지 어렵지 않게 하시고 다 자금 채워주시고 다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하늘을 드린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붙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이들의 자녀가 잘되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모든 기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의 역사 이움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온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올려드린 모든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잇는 역사 오늘 하나님 여인들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자들을 봤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명을 잇는 부정하고 더럽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 청교교에 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생명만 살리고 가겠습니다. 내 가족을 살리고 가겠습니다. 내 주변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오늘도 내가 축복하며 가겠습니다. 오늘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모든 악한 견고한 친들이 다 무너지고 격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엔 새로운 뭔가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 스룹바벨, 느헤미야 같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 모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하나님 10명의 자녀 들 축복하오니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영어 수업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전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로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우리들 생명을 잇는 생명을 낳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원자들도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후원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면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